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7년 만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프로쉐어 ETF가 내일 아마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제도권에 편입된 비트코인의 가격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코인들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비트코인 선물 ETF죠. 비트코인 네, 선물 ETF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자, 이것의 영향 어떻게 우리가 한번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네, 자산관리 업체 프로셔가 신청한 상품인데, 이르면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증시가 열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가 있고, 뭐 다만 뭐 오늘 아니라 내일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지금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SEC에서 이렇게 언제 한다 이렇게 거래소처럼 얘기하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외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르면 오늘 밤 상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 한 주 동안 10% 넘게 그렇죠. 뛰어서 지금 우리 돈으로 뭐 7,6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1억 원 간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이번에 승인된 ETF는 선물 지수를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니까 뭐 앞으로 이제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으로 하니까 앞으로는 현물로도 ETF가 나올 수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라가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우리 시장에서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게 계속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사실 지난주 후반부에 그런 뉴스가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이런 네. 뭐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랐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급등할 것이냐, 그렇지는 사실 못하겠죠. 그럴 확률은 낮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제일 처음에 코인베이스라고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렇죠. 이제 미국에 상장되면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 정말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단계 더 나아갔잖아요. 선물 ETF가 됐고, 그럼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럼 현물 ETF, 이더리움 ETF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그 SEC의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제도권수로 녹아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예전에도 이제 뭐 테슬라가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동차 살 수 있게 그렇죠. 하겠다. 네. 그리고 갑자기 페이팔, 글로벌 그 결제 서비스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실 제도권에서 용인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추세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수혜주들이 앞으로도 뭐 이렇게 나쁜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데 뭐 사실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시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투자회사다 보니까 네. 앞으로 지분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분명히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임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미래전설 4가 엄청 재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게임 회사들이 이 암호화폐 요소를 많이 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상화폐로 바꾸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암호화폐 전체적인 산업이 좀 흘러간다는 측면에서 이런 게임 회사주도, 게임주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점차 넓어지고 적용되는 것도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남미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나눠준다고 국민들에게 네네. 한 이야기까지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근데 이번에 상장되는 건 선물 ETF잖아요. 네, 선물 ETF. 프로쉐어에서도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현물 ETF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예상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물 ETF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한다고 하면 현물 ETF도 물론 당장은 아니겠죠. 아주 장기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올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봤을 때 단계적으로 용인해왔으니까 그렇죠. 현물 ETF도 되지 않겠냐. 뭐 이거 관련해서 뭐 SK증권 보고서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왔었죠. 한번 보면은 그때 금 현물 ETF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 금 시세를 4배에서 5배까지 올렸다고 해요. 네.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선물 ETF는 그렇게 그 현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선물 지수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물 ETF도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NFT나 아니면 이런 각종 코인들의 기반이 되는 그런 암호화폐잖아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ETF도 조만간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런 기간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관련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거에 뭐 금 현물 ETF가 뭐 한 2004년 정도였나요? 2000 초반에 그때 상장이 되고 나서 그 뒤로 금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또 차세대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이렇게 ETF가 상장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여기서 투자 힌트를 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또 오징어 게임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